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는 뉴스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국경제에서 노홍철 해방촌 서점 팔아 2년여 만에 두배 차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네, 참 대단하죠? 네, 신흥시장은요, 용산 후암동에 있고요. 제가 자주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 철든착방도 몇번 가봤고요. 네, 노홍철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종종 요 앞을 지나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알아서 반가운 마음에 좀 기사를 읽어봤는데, 아무튼 2016년도 1월에 이 건물을 6억 7천만 원에 샀대요. 대지가 118.3제곱미터니까 0.3025 곱하게 되면 한 34평 정도 되는 거죠. 33평, 34평, 35평. 그것들이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인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급절벽,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급경사예요. 그래서 좀 반지하 이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들을 작년 2018년도 10월 달에 14억 4천만 원에 팔았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골목 안쪽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차가 못 들어갑니다. 아마 자전거도 갈수 없고요. 그래서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좀 이렇게 좀 막힌 건물을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판 케이스인데, 이것들이 이제 과연 과연 이제 어떤 효과인가? 그러니까 이 입지 가치가 좋아진 것인지, 아니 단순히 노홍철 효과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아마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노홍철 효과였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건물을 사신 분들은 아마 다른 쪽으로 활용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이제 계속 그냥 입지 가치가 좋아져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다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이게 노홍철만 보고 하셨던 것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점에서 보면은 조금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된다. 부가가치를 새로 만드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사나 뭐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밸류 맵이라는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가 뭔지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 거래가 정보 서비스 업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홍철의 철든착방에 작년 10월이니까 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철든착방을 쳤더니 주소지가 나옵니다. 신흥로 99-8번이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네, 밸류 맵이라는 사이트에다가 치면은 나오나요? 예, 나오네요. 야, 신기하다. 예, 주소. 이게 어디냐면요. 이게 남산, 여기 가면 이제 3호 터널, 2호 터널이잖아요. 이건 돈 내는 터널, 돈안 내는 터널인데, 여기 남산 대림 아파트가 있고, 이게 경리단길이죠. 네, 그리고 이게 해방촌, 해방촌길인데, 제가 이 해방촌길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용산 이가동 주민센터 지나서 이렇게 해서 서울로를 해서 명동성당을 매주 가거든요. 신흥시장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안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 안쪽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이 처음에 철든착방 할때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이게 이 샛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두 명 지나갈 수 있는 굉장히 조그만 골목이고 계단이라서 잘안 보여요. 여기 지금 가게들이 있는데, 가게에서 뭐 장사를 하게 되면 더안 보여.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주변을 몇 바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주차장 없다고 말씀드렸죠. 요긴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단독다세대죠? 2018년도? 오, 14억 4천. 아까 14억 4천이라고 했었나요? 맞네요. 이것들 다 어떻게 점을 찍어서 다 표시를 해주나요? 아무튼, 이런 단독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은 건물, 똑같은 물건도 아니고 자주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시세들을 트래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쪽 가격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새로운 가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변 아파트 가격들을 이제 추정을 하고 감정 평가를 할 텐데, 이게 만약에 노홍철 건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좀 비싸게 팔렸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대로 주변 집값을 평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자라는 차원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들이고요. 이제 그것도 주의하셔야겠지만, 이제 미래 가치도 따져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지금 용산구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여기 요 부지죠. 미군 부대가 지금 이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남산이죠. 여기 공원 생길 거죠. 한강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산에서 후암동 지나서 미국 부대 지나서 동부 이촌동 지나서 이촌동까지 한강 보수 쪽에 가는 이 라인이 아마
굉장히 많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도보 벨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산하고 이쪽 미군 부대나 동부 이천동은 뭐 더 건들 게 없잖아요. 이미 다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많이 바뀔 수 있는 지역이 후암동 지역이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면서 그래서 아마 여기 투자하셨던 분들도 요 주변이 바뀔 것들을 예상하고 투자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좀 지금 해보는데 시간은 좀 물론 많이 걸릴 거고요. 또 어떻게 또 잘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됩니다. 네, 아무튼 이 지역은 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묶어놨어요. 프랜차이즈도 못 들어오고 이 때문에 도심 재생 이런 상가들로 바뀌는 것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홍철이 두 배 이상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 잘했네요. 그런 점들은 배우고 싶네요. 노홍철이 잘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였었고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은 참 유리한 게 연예인들 프리미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 입지 조건이라 하더라도 연예인이 살았다고 하면은 그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옆 건물도 좀 비싸지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100%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한번 뭐 철진창반 이제 노홍철은 없지만 이제 갈 일이 없겠죠. 그러면 그럼 사람이 좀 들찾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려나요? 제가 요 길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또 정협이 또 저 진행하는 진행이래네요. 또 하는 또 이게 또 이 길거리 또 카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내려다보는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려고 하면 한번 겸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먹을 때는 여기 해방촌 있잖아요. 해방촌. 여기 해방촌에도 먹을 데가 굉장히 많고요. 이 경리단길 말할 것도 없고 뭐 이태원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한번 이렇게 용산 이제 공원이 생길 주변 지역들 둘러보시는 것들도 하나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지인 중에 이상우 애널리스트가 좋아하는 떡볶이집 있어요. 한글 떡볶이집. 저도 좋아하고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남산 트라이플리스 앞에 정말 조그만 포장마차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떡볶이집이 있는데 아무튼 예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평일 낮에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